안녕하세요. 나비만신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범띠, 토끼띠, 신축년, 띠운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범띠 일단 성향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품이 높은 사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성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실한 면도 있고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기 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장점을 가진 범띠분들 전체적인 운으로 보자면 이동이나 이직할 일이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좋은 쪽이죠.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주에 따라서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 운이에요. 큰 재물은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내가 쓸 만큼은 떨어지지는 않아요, 범띠분들. 신축년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운이에요. 기운이 올라간다? 기운이 올라가지만 크게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신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화를 부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토끼띠, 일단 온순하시고 애교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해서 사교성이 아주 좋아요. 토끼띠는 이런 장점이 아주 많으세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토끼띠, 전체적인 운으로는 상반기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큰 병은 없는데 잔병 치레를 많이 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고 가벼운 운동, 산책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돼요. 직장운으로 보면 직장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한테 질타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도 헤어진다는 말이 나오거나,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이별수, 이혼수, 시비, 다툼수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연인관계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 이번에 역경을 잘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반기부터는 토끼띠 분들 점차 꼬였던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네요. 하반기부터는 재물운도 조금 상승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요새 소상인 분들 많이 우시는 거 TV에도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여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가 상반기에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좋은 일이 한 가지씩 생길 운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범띠, 토끼띠 분들 띠운새 알아봤는데요. 2020년 경자년 많이 힘드셨죠?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다들 가정에 좋은 일한 가지씩 생기기를 나비만신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